경주 남산 11곡에 쓰러져 있는 말부를 바로 세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조계종은 현장에서 고불식을 열었는데요.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용역을 통해 복원 사업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남산 11곡 마애불. 지난 2007년 인근의 석불 좌상을 발굴 조사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전체 길이 5.6m, 무게가 80톤에 달하는 대형 불상으로 현재 앞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8세기 말 9세기 초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 1430년 지진이 발생해 넘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애불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암질이 바로 남산의 돌입니다. 뽀얗고 궁궐과 가까운 왕경과 가까운 곳에 세워진 그 마애불 중에 두 번째 크기라고 하는 점에서 그 귀중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학계와 불교계는 11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계종은 마애불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 고불식을 현장에서 열었습니다. 찬란한 전통문화 자산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빨리 일으켜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나라가 앞으로 천년을 찬란하게 빛날.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지난해까지 11곡 마애불상 보호각과 옹벽, 개척시설 등 주변 환경을 안정화하는 정비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불상의 훼손 없이 원래 위치를 찾고 복원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고건축 연구회하고 또 한국산업기술원에 저희들이 5억의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11곡 부처님을 입불하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관광자화하는. 600년 동안 넘어져 방치됐던 경주 남산 11곡 마야불상. 발견된 지 15년 만에 불상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